학교 화장실과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는 분들, 바로 시설물 청소원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이들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정년 후 재고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원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데요. 학비 노조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년간 학교 청소를 했던 나금단 씨. 올해 정년을 마치고 기간제로 다시 일하게 됐지만 학교 측의 갑질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채용되고 나서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두 달 동안 7, 8kg가 빠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서 시설물 청소원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설물 청소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 재고용을 꺼리는 상황. 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계단 밑에 공간을 마련해서 잠깐 쉴 때마저 학생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도 있었다. 냉난방 시설이나 샤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다. 딱딱한 바닥에 종이박스 여러 개를 깔고 전기장판을 켜서 꽁꽁 온몸을 잠시나마 녹이고. 일반 기업도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학비 노조는 교육청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나은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